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요, 앞으로의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현재 그런 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CJ CGV 영화 보러 갈 때도 됐지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과연 투자 의견은 어떨런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회복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중국의 박스 오피스 영화 시장을 분석한 그런 자료입니다. 사실 이제 2월부터 7월까지는 전면 폐쇄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8월부터, 이게 이제 8월이거든요. 빠르게 극장을 재개관하면서 정상화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먼저 회복했으니 우리도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월별로 봤을 때 중국 2월 박스 오피스 기준입니다. 보면은 2월 기준이고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치가 현재 최근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108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2월 보기 좋은 흐름을 현재 박스 오피스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중국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알아보면요. 춘제 기간도 꽤 괜찮았습니다. 박스 오피스가 77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역대 최고였던 19년 대비해서 50%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고 1월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거의 50% 증가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셧다운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를 현재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 괜찮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이 공급이 되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가 예상이 되면서 이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극장은 코로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타격 산업이기도 했는데 정상화 속도가 만약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극장이 재개관되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붙는다면 그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관객 수와 이익은 어떨런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급격하게 이제 V자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객 수와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15년도에서 19년을 평균해 봤을 때 50%, 60% 수준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또 몰리면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게 얼마나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올해 관객 수 1억 4천 명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 수준입니다. 작년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직전 5년 평균의 65%인데 작년 11월 티켓 가격 평균 가격을 1,000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판관비도 줄였는데 이후에 좀 살펴볼 거고요. 관객 수가 일정 순으로 회복하면 이익 레버리지가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상화 속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기대치가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트당 판관비인데 역대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판관비가 주면은 드는 비용, 쓰는 돈이 줄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로써 자구책을 좀 강구하는 흐름들, 여전히 이것도 역시 실적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 그 개봉일 관객 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는지 그 표시를 나타냈는데 8월 개봉작 등장 시 80% 이제 수준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관객 수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 이쪽에서도 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울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1월 개봉 이후 누적 180만 명의 좋은 성과를 일단 보이고 있고 앞으로 뭐 고질라 대 콩, 분노의 질주, 007, 노 타임 투 다이, 블랙 위도우, 킹스맨 이런 헐리우드 영화만 좀 차질 없이 붙어준다면 관객 회복 속도 이상의 이익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조금 더 괜찮아진다면 또 영화관 많이 찾으실 텐데 CJ CGV 상대적으로 반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6,000원 유지 그대로 가져갔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이 증권사에서 많이 또 삼성생명을 분석했더라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8.5%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가치에 따른 삼성생명의 가치, 그러니까 목표주가 상승 이런 부분이 연결고리로 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실적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8천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일단 유입될 수 있다는 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게 올해 1분기 순이익인데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보험주가 정말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국제금리 상승 이런 부분에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금리 민감주의 또 대표적인 보험주인데 사업 비율이나 뭐 여러 가지 손해율 개선 때문에 실적 선방화 흐름들이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 역시 순이익 1조 원이 그걸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월과 2월 같은 경우에 손해율 흐름이 경영계획보다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반기 다소 뭐 부담이 생기더라도 결국 1분기 순이익은 매우 양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적 추세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배당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작년 배당 성향은 소폭 하락을 했지만 경영진에서는 좀 안도하는, 좀 안심시키는 이건 이제 일시적인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다라고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높여간다라는 계획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폭 상승한 배당 성향 36%를 가정해도 주당 배당금 DPS라고 하는데 이게 3,200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 8.5%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 입장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고 얘기했는데 10만 6천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 민감주인 보험주 같은 경우에 금리 상승 분위기를 감안하면 앞으로 투자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금리 상승의 손익 효과가 1년, 2년에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삼성생명 내재 가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 삼성전자 가치에 따른 증익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목표 주가 올려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향가 10만 6천 원이었고요. 삼성생명 투자 의견 유지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들의 업황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과 CJ 시즈비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